입구에 놓여진 바둑판과 체스판. 이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길 보면 바둑판, 또 여길 보면 체스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둑 관련 물품이 박물관 수준으로 전시되어 있는 이곳.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공간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대체 어떤 분이신 거죠? 강원도의 바둑 고수시고 열정 하나만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경기보다 가장 공정한 스포츠라는 바둑. 그 매력에 빠져 바둑 교육자로서 젊음을 바친 이 남자. 우리 전에 바둑 체스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배희선입니다. 바둑 물품 수집가이자 강릉 바둑계의 전설 배희선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희선 씨를 만나러 온 곳은 강원도 강릉시 한 카페 겸 박물관인데요. 희선 씨가 바둑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하나둘씩 모았던 바둑, 체스 관련 물품들이 어느새 박물관을 차리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졌답니다. 그러네요. 그의 바둑 인생은 속부가 운영하던 설악산의 한 산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1,300m쯤 되는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겨울에 눈은 많이 쌓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해서. 당시 숙부가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이라 기본적인 것을 배우면서 점점 바둑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속초에 이제 신생 기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를 스카웃을 해갖고 2년간을 거기서 이제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바둑을 가르쳤죠. 그렇게 36년간 바둑 꿈나무들을 지도해오며 바둑 관련 물품을 자연스레 수집하게 됐는데요. 바둑이나 이런 용품을 한 건 한 40년쯤 되고요. 체스는 10년이 조금 안 됐다고 생각해요. 체스. 당시 바둑 공부를 위해 모았던 책을 시작으로 바둑알과 바둑판, 유명 기사들의 친필 등에서 영역을 확대하며 장기 체스 물품까지 폭넓게 수집해온 건데요. 이 거북선 바둑판인데 이 거북선 바둑판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둑판이 나타나거든요. 거북선의 위풍당당함을 그대로 담아낸 이 바둑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체스판의 시작은 4인용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체스가 한 1,300년 전에 4인용으로 인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이제 2인용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죠. 기견 물품이 계속 등장. 이건 세계 체스 챔피언들의 사인입니다. 이게 11분의 사인인데 야, 이 사인을 다 받아갖고 결국은 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인쇄를 한 건데 제작 기간이 100년이나 필요했던 진귀한 소장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물건이 있었으니 이 바둑판은 지금 이세돌 구단하고 조항중 구단하고 사인이 들어있는 건데 알파고와의 대전으로 전설이 된 이세돌 구단 그리고 조한성 구단이 승부를 벌일 때 쓰였던 바둑판인데요. 강릉시 바둑협회에서 기증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전시된 소장품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거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부족해 미처 전시하지 못한 소장품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고 싶네요. 이런 거 다 이제 놀 데가 없어갖고 사실은 뒤로 가 있고 그런데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작은 소장품들은 서랍에 넣어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방대한 양을 본 바둑인들은 놀라움을 넘어 존경심까지 느낀답니다. 종류를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고 참 놀랍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뭐 가지수가 가장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한편 요즘 희선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지금은 바둑 교육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둑의 매력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바둑 관련 소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바둑, 체스, 인공지능, 치팅,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바둑하고 체스를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웹소설로. 그리고 희선 씨가 바라는 또 한 가지, 수집하고 싶은 바둑 물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답니다. 좀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뭐 공예라든가 뭐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체스, 바둑 이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절반을 바둑에 바친 사람, 그리고 이제는 바둑의 참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의 삶을 응원합니다.